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저는 스쿼디 너무 싫어합니다. 한승엽 씨는 누구지라고 하시네요. 과거 스타크래프트 해설 하시던 분입니다. 한승엽 해설위원님.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군요. 프로게이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스 대 토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펠레. 핵펠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스타크래프트 옛날부터 봐오신 분들은. 네. 한승엽 해설위원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날 강남에서 해설하시니까 여러분들 와셔서 사인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해주실걸요. 아마 해주실거예요. 이티형 적응하면 이티형 사인해주나 이러시네요. 해드릴게요. 오세요. 해드릴테니까 오세요. 일단 신청도 하세요. 신청하고 한판하고 가면 되잖아. 어차피 탈락이어도 경험으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한판하면 음료수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수 값이나 PC방 값이나 쌤쌤이야. 그래서 공짜로 하는 거예요. 네, 음료수 먹는다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해설은 몇 강부터 하냐고요? 1시부터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한승엽 형님도 이티스타 보냐고요? 네, 보진 않으시겠지만 보진 않으시겠지만 저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 한판하고 가라고. 아니 와서 한판하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PC방 1시간 값이나 음료수 한잔 값이나 똑같아요. 가면은 그겁니다. 그 음료수 한잔 공짜로 줍니다. 아, 오시나요 붕서님? 아, 네, 악마님이라 오신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은 네, 연락 주세요. 제가 마중이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아마 일찍 갈 거예요. 여러분들 1시부터 대회하잖아요. 저는 아마 해설 준비하느냐고 일찍 갈 것 같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원주에서 열리냐고요? 아니요, 강남이요. 강남 실력이 너무 구려서 쪽팔린다고요? 아,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의 오신 분들 중에 초보분들 많아요. 아, 저 초보인데 참가하고 싶은데 초보예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셔서 그냥 재밌게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굳이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 일찍 오십니까? 네, 그러면은 네, 시방 오시면은 말씀해주세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예요? 잠깐만, 아니 이거 가만히 놔뒀더니 지금 사람이 뭐하는 거야? 아씨, 가뜩이나 지금 그건데 엄마잖아. 아, 뭐야 아이씨. 아, 나 2000점 찍어야 되는데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아, 지금 얘기하다가 당황 타버렸네. 야, 이것 때문에 다 돌아간다고? 스위라? 아, 진짜 너무 열받네. 아, 진짜 너무 망했다. 이거 피해 너무 심해요. 적당히 심한 것도 아니고 짱 심하네. 다행히 프로브는 하나 잡혔네. 으, 직당이 해라, 직당이. 아, 2000점 갈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아, 너무 심하게 당했다.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겨야 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겨야 될 방법을 찾았네요. 다크템플러. 답은 답니다. 3게이트잖아요? 이거는 사려면 제 2게이트를 드라군으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보인데 드라군으로 압박을 일단 가요. 그럼 사내방이 이 자식 드라군을 공격으로 오는구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다크템플러를 가는 거죠.
이게 방법을 찾았다. 근데 절에 놓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저 쓰리게이트를 그래서 보러 온 거예요 저는. 아 이제 꼈다. 야야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언덕 데미지. 와! 와! 이거 너무 심한데 게임? 아니 저거는 언덕 데미지 저 아, 몇 방 남았다고 저게 살아. 아이씨 내마 참치 꽁치 참치 오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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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든다잉. 어쨌든 오시면은 또 재밌게 예,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대회 이런 또 오프라인 스타대회가 흔치도 않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 하진 않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고 한승엽 배설위원님 같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잘 돼야 앞으로도 더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는 거니까 오셔서 참가 신청하시고 네, 탈락해도 되니까 경험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티님 반가워요. 히읗테란 유저이지만 힘든 것 같아서 이티님처럼 푸토로 갈아타면 어떤가 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생방질방해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꾸준히 질방하겠습니다. 히읗.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토스로 전향하신다고요?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처음에 골랐던 종족이 토스여서 계속 토스를 하는 건데 그게 후회가 나중에라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예.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향하는 게. 하지만 후회할 것 같으시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크잖아. 다크야 다크야 상립 다크야 상립 다크야 상립 다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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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라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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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썰어! 썰어! 자 본질 지워집니다. 본질 지워져요. 제 본질은 지워집니다. 제 본질 지워져요. 완성! 여러로 왜 이게 안 죽어? 잠깐만 두 방을 때렸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진짜 앞마당에 짓겠죠? 하지만 저는 상대방과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젠 저는 옵저버를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옵저버 진짜 빨리 눌렀어. 진짜 진짜 세상에 제일 빨리 눌렀어. 와 설 3게이트를 간 다음에 거기서 역으로 다크를 갔다고? 판단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막 꼰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내가 게이트를 짓고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3게이트를 봐버렸으니까 사내발 봐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이거를 따라가겠지. 예, 따라할 거야. 그러니까 게이트를 맞춰서 짓겠지. 그러면 나는 그걸 또 카운터로 다크를 뽑아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좀 네, 제 생각에 낼름낼름 된거죠. 뭐죠? 오 다크가 때렸는데. 하하하하 나갔다. 휴 1900점 가자. 아 뭐야 1900